잠깐만 카메라 앵글이 조금 나갔어요. 어? 자, 시작합시다. 얘야 비밀이야. 알았죠. 시작 멘트 하는데 이제 진짜 쓰시었거든. 실수. 또 가가지고 직장인 시우쌤이 저거 부셨어요 이러면 안돼 웃는 거 그렇게 넣을 거 같아 하면 안돼 이러면 사랑한다 이러면 얘기하면 난 두 명한테 맞아요 첫 번째 실장님한테 맞아요 두 번째 정하수한테 맞아요 어, 되게 좋아하신다 얘기하면 안돼 알았지? 아, 여러분, 일단 수업시간에 나 궁금한 게 1학년 우리가 반 친구들 있잖아 1학년 반 친구들은 렉스카에 대해서 좀 알고 있어 혹시? 아 진짜? 소문이 어떻게 나 있어? 우리 1학년 친구들한테 렉스카는? 빡센 아니 걔네 우리랑 안 다녔잖아 아 진짜? 우리 학교 그래도 되게 나 그래도 재밌게 가르쳐주려고 하잖아 아니야? 우리 쌤 잘생겼잖아 인정 아니야? 그 반응에서 인정 소리야? 아 진짜? 안전 얘기해줄까? 오케이 자 근데 선생님이 그래도 막 그렇게까지 막 통화하게 주진 않잖아요 아 통화할 것 같아 얘들아? 그럼 내가 좀 반성도 할게 통화할 것 같아? 뭐가 통화할 것 같아? 수행평가? 야 그래도 내가 시험도께 없어졌어 없어졌어 시험도께 없어졌잖아 맞잖아 근데 수행평가는 니네 학교에서 내가 도움되는 거 만들어준 거잖아 아니 신기한 게 내 검은색이 아니 지금 빨간색 펜인데 검은색으로 나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변종이야 변종 자 아 여러분들 지금 계속 선생님이 의도적으로 계속 위에 있는 단어를 다른 걸로 치환해서 계속 내고 있어요 지금 일부러 맞아요 많이 틀린 거 알아요 근데 나는 우리 학원에서 다니는 친구들이 시험에서 웃었으면 좋겠거든 의도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고등부터 사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다 바꿔내요 위에 고등학교 언니 오빠 혹은 형 누나가 있는 친구들은 잘할 거예요 무조건 다른 단어로 바꿔서 냅니다 그러면 어떡하나 선생님 저 이거 단어 안 해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거 거의 되는 게 그 중 어드바스 중등 권한들 그쪽 거기 안에서 유반이어 있는 게 나오는데 아직 여러분들이 이 단어들의 활용을 많이 못 봤기 때문에 내가 의도적으로 강제적으로 쓰여주려고 하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러면은 선생님 이거 채점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지금 채점할 때 내가 지금 계속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잘 하는 친구가 있고요 그냥 받아쓰기 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 만약에 볼게요 만약에 볼게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문분석을 하면은 내가 스탠드포를 정확하게 몰라요 맞죠? 근데 동사임을 잡을 수 있지 어떻게 해석을 적어주시냐면 모르면은 모른다 해서 그냥 놔두지 마 얘들아 알았어? 다음 시간에 이거 안 돼 있으면 새로 뽑아서 다시 시킬 거야 얘들아 자 그러면은 EMT는 알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만약에 답 적을 때 너희들 입장에서 선생님이라고 할게 자 EMT는 우리가 구문분석 EMT는 얘 모르겠어 그러면은 stand for 동사답니까? 해석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잖아 stand for 한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무슨 말이 들었어?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목적자인데 essential medical technician 이것을 필수 의료기술자를 얘네들은 그대로 적으면 되겠죠? 맞지? 의료를 이렇게 적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답을 보고 나서 여러분들 아 우리나라 말로 하다자리네? 그럼 하다자리 여러분 여기 스탠드포 무슨 뜻이야? 그렇죠 의미하다는 뜻이잖아 얘들아 맞죠? 그렇게 해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아 있잖아 얘가 의미하다구나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제대로 넣어달라는 얘기예요 알았니? 근데 얘들아 1번 이거 맞아 틀려? 틀리지? 그리고 TMP 맞을 때 그냥 위에서 우와 들고 나서 그냥 하지 마시고요
어떤 문장에서 뭐 때문에 안 될지를 찾아야 돼. 1번 보니까 EMT means stand for를 mean으로 바꾼 거야 지금. 알았어? 알았니? Emergency medical technician에 대해서. 자, 응급 의학 기술자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essential이야? 아니죠? 일시적인 게 아니라고 그랬어. 얘 때문에 F가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돼. 알았니? 자, 두 번째 볼게요. EMT. 자, EMT는요, 우리나라 말로 계속 비교하면서 영장이랑 다 연결시켜야 돼. 처음에 우리 학원에서 도깨, 도깨가 한국말 생각 안 났어요. 도깨, 문법, 그 다음에 영장 이렇게 가죠. 처음에 따로 노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결국에 물어보는 건 여러분 다 관통하는 거 똑같은 것처럼 물어보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지금 내가 적용해서 일부러 지금 구성되고 있잖아. 자, EMT는요, work, 근무합니다, 일합니다, hospital에서요. 내가 이걸 모르겠어. typically네, LY가 있으면 부사구나. 부사를 얘를 꾸며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맞죠? 그러면 모르겠으면 typically 하게 근무한다라고 해석하면 돼. 근데 여기서 근무하다를 꾸며주는 품사 누구니? 일반적으로. 아, 그러면 얘가 뜻이 무슨 뜻이야? 일반적으로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라고. 알았어? 데일리 볼 때 여러분 이거 투자하는 거 기껏 많아봤자 5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5분의 차이가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요.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게 만약에 안 하는데 하는 친구라 볼게요. 하면서 하는 친구들은 기울기 값이 달라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 엄청나게 격차가 벌어져요. 처음에는 티가 안 나요. 알았어? 쌓이고 쌓이면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볼게. 자, 여러분 이번 뒤에 쉼표 ING 나와있네. 쉼표 ING 동그라미. 자, 우리 배웠어요 이거. 다시 한번 계속 상기시켜주는 겁니다. 세뇌는 저기 가는 거지. 뭐지? 북한이 하는 거죠. 자, 주어 동사가 주르륵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VING가 이렇게 나와요. 쉼표 다음에 VING가 나오는데 쉼표 다음에 VING가 나오는 것을 얘들아 이거 적어야지. 선생님 잘생긴 거 안 돼. 나만 몇 통을 더 쳐다보지 말고. 알았죠? 자, 적어요. 왜 민재야 이 정도 잘생긴 거 아니야? 아, 내 졸업생들이 애들이 나한테 끝나고 그러는 줄 알아. 졸업생들이 나한테 편지를 써줬거든. 선생님 집에 있으면 집에 가면 애들이 편지 쓰고 아직 갖고 있어요. 난 그거 다 코팅해. 코팅해. 애들이 맨날 거기다가 뭐라 이렇게 표시하면서 적으면서 따라오라고. 알았지? 그냥 막
막 이렇게 주춤하는 거야. 알았니? 자, 그 다음에 에카, 오사카, 스톱. 다른 대화 with a share of stress and responsibility. 자, 스트레스랑 책임감에 대한 부분들도 다른 나라로 나와 있네요. 됐니? 좋습니다. 이제 이어봅시다. 동화 들어오기 전에 한번 했었었어. 자,
155쪽인데요. 자, 우리 가정 토론 선생님. 자, 또 제가 정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자, 붙여주시고요. 바람이. 여기. 주민, 웨이크 업! 일어나야지. 자, 민정모도 몇 시간 잤어? 한 4시간 잤어? 더 많이 잤어? 지금 표정이 표정이야 지금. 자, 그럼 한번 할게요. 자, 우리 가정법이라는 녀석을 볼 텐데요. 여러분, 가정법이라는 맨 처음에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분, 가정법이라는 거는 가정을 한다는 얘기야. 알았어? 한마디로 여러분 간단하게 해서 적어봅시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자, 한번 적어볼게요. 가정법 여러분들 간단하게 얘기해서요. 거짓말이야. 뭐라고?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알았니? 거짓말 치는 거를 가정법이라고 해요. 얘들아 이거 되게 중요한 게 뭐가 무슨 얘기? 누가 한다? 웃긴 거. 알았어? 자, 가정법은 거짓말인데 얘들아.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거 하는 거야. 자, 가정법은 자 정의를 한번 볼게. 이거 밑에 좀 더 보고, 이거 좀 더 보고. 자, 여러분 여기가 나왔는데 unreal condi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얘가 지금 무슨 뜻이냐면 가정법이라고 적어놔봐. 위에 것 그냥 스킵 해버리고 일단은 가정법이라고 적어놔. 아, 연습생이 지금 가정법이라는 녀석이 있네. 자, 가정법이라는 녀석은요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사실인 것 마냥 이야기하는 것이 가정법이래요. 뭐라고? 아, 사실이 아닌 줄 알면서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예를 들어볼게. 자, 시우쌤이야. 시우쌤이 자, 원빈이라면 얘들아, 사실이 아니죠. 근데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나 원빈이 아니야. 아니죠. 내가 물어봤거든, 어떤 애들이. 나 원빈이니까 아니야, 쌤이 원반이에요. 원반도 되게 몰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또 선생님이 공유라면 나 공유니? 아니죠. 또 전에 만났잖아. 선생님 공유기예요. 공유기도 저희 없어서. 자, 그래서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그러면은요 가정법이 아까 전에 내가 무슨 말이라고 했는데 얘들아, 내가 원빈이라고. 여러분 원빈이라고 아니잖아. 무슨 말? 그렇지.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이야. 알았어. 자, 거짓말이면 자 중요한 거 있는 거야. 한 시제 앞선 동사를 표. 앞선 동사. 아니, 선생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슨 말이야? 자, 여러분, 얘에 대해서 잠깐만 적어볼게. 여러분, 우리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시간. 미국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시간을 느끼는 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시간 느끼고,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세 가지로. 같아, 달라? 맞죠? 아! 시간이란 개념, 여러분. 과거랑 현재랑 미래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 이해시켜주기 위한 빌드업이야. 자, 근데 자, 아, 이번에는요 시제가 있어요. 여러분, 시제는 시간의 차이는 뭐예요? 오, 그렇죠? 시제랑 시간의 차이는 뭘까? 얘들아, 시제 미치셔주고, 여러분, 시제는요, 정확하게 얘기해서. 여기 가정법을 하면서 얘기할 게, 가정법을 하면서, 동사의 생긴 모양이에요. 동사의 생긴 모양이에요. 알았어? 동사 생긴 모양이에요. 모양을 시제라고 해요. 알았니? 아, 선생님, 이해가 안 돼. 일단 적어봐, 일단 적어봐. 우리 시제는요, 동사 생긴 모양은, 여러분, 상담을 할 때 뭐 있어? 동사 생긴 모양이? Go, went, 어이죠. 자, go라는 현재가 있고요, went라는 과거가 있고요, 오늘 쓰죠. 여러분, 오늘 쓸 때 이거는 이거 뭐야? 무슨 분사? 내가 봤을 때 여러분 과거 분사네요. 여러분 과거 분사네. 과거 분사는 분사가 뭐야? 분사 뭐라 그랬어? 그렇지, 뭐라고? 니 좀 뭐라고? 그렇죠. 여기서야 알았어. 아, 과거 분사는 뭐랄까? 파견사라고 알았지? 그럼 얘들 제가 생각을 할 때 여러분들 동사만 변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 얘랑? 얘밖에 없죠? 맞죠? 여기서 끊기네요? 맞아 아니야?
시제, 동사 이런 건 자기 혼자만 변하는 거야. 자기 혼자만 변하는 거야. 선생님 믿으시겠네. 물론 있죠. 위를 보라는데 자기 혼자 변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도움을 받는 거죠. 위대 도움을 받는 거죠, 지금. 이해됐어? 그러면 동사 생긴 모양은요? 과거랑 현재만 있습니다. 생긴 모양이야. 동사가 지가 생긴 변하는 모양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알았어? 아니, 선생님, 진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자,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거 안 넣어도 돼? 이런 거, can you help me? 이거 있었어? 이거 무슨 뜻이니? 나 도와줄 수 있어? 이 얘기죠. 맞죠?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could you help me? 이렇게 바꾸면 되는데? 여러분 이거 됩니다. 돼요?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 얘 시계가 뭐야? 과거죠? 과거죠? 과거인데, 과거 모양의 시계를 쓴 거야? could you help me? 이렇게 쓰면 여러분 이거는 공동선화 표현이거든요? 시가 언제 표현하는 걸까? 언제 도와달라는 거야, 지금 이거? 과거에 도와달라는 거야? 지금 도와달라는 거야? 지금입니다. 얘가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 솔직히 이해가 안 돼서. 좋아. 아, 얘들아, 이거 그냥 무시하자. 이거 무시하자. 이거 무시하자. 알았지? 무시하자. 자, 무시하고. 솔직히 이거 지금 너무 어려운 내용이야, 준비가. 괜찮아. 그럼 내가 더 쉬운 버전을 해줄게요. 자, 근데 그러면 여러분 얘는 말고 얘는 이해됐어요? 얘는 이해됐어? 얘는 이해됐어? 자, 그럼 볼게. 자, 우리. 자, 우리가 실제 시간보다 시제가 앞선 문서라고 했어요. 들었죠? 얘들아, 문자 좀 이거 지난번 중학교 1학년 다 이해하는 거야. 문자 좀 봤어요. 어? 자, 그러면은요. 봐봐. 자, 간단하게 시제는 동사 생긴 모양이라 했어. 모양이라 했어. 얘들아, 알았죠? 모양이야, 모양이야. 시간이 관련 없어. 알았어? 자, 그럼 볼게. 현재일이나 과거일이 나와 있어. 자, 여러분 봐봐. 얘 네모 쳤다. 여러분 얘는요 시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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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근데 다시 한번 여러분들 가정법은요 내가 거짓말이라고 했죠. 거짓말이기 때문에 거짓말인 걸 표시를 해줘야 돼. 알았어? 표시를 하기 위해서 똑같은 현재의 일이지만 시제가 내가 한 시제 앞선다고 했죠. 한 시제가 밀리는 거야. 알았어? 시제가 밀려서 현재일 나 구라쳤어. 거짓말 쳤으니까 티를 내기 위해서 뭘로 쓰는 거야? 과거 동사로 쓰는 거야. 알았어? 나 거짓말이야를 썼기 때문에 과거로 쓰는 거야. 여기까지는 이해돼? 재민이 이해됐어? 좋습니다. 그래서 과거 동사를 썼다 해서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요 가정법 과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정법 과거인데 여기 나와있는 얘네들은요 여러분 얘네들은요 메모 쳐주시고요. 메모 쳐주시고요. 얘네들은요 시제라고 합니다. 시제라고 해요. 시제 아까 선생님 정의가 뭐라 그랬어? 동사의 생긴 모양이에요. 여러분 얘는 모양이야. 모양 생겨먹은 모양이 생겨먹은 모양이 과거 동사 모양이에요. 지금 잘 들어라 이거. 근데 시간 진짜 이거는 언제라고? 현재야. 예를 들어볼게. 예를 들어볼게. 자 이때 볼게요. 얘를 바로 붙여볼게. 자 첫 번째 이것만 하고 시작해줄게 얘들아. If I were a bird. 여러분 내가 새라면 나 새 아니야. 새 아니야. 아니 너 거짓말 쳤네. 거짓말 쳤으니까 동사의 생긴 모양 이런 원래가 있네요. 시제 얘는 동사 생긴 모양이 현재야 과거야? 현재야 과거야? 과거예요. 과거예요. 과거인데 과거의 모양을 하고 있죠. 근데 아까 얘기했어. 가정법은 거짓말이니까 밀린다는 뜻이 얘들아. 여기까지 이해돼? 그 원래 시간은 언제야? 시간은 언제야? 뭐라고? 그게 플러그 됐잖아 얘들아. 플러그 됐잖아. 뭐라고? 제가 시간은 언제일까? 그렇지. 오케이. 자, 여러분 조금만 쉬었다 갈게요. 좀 머리 아플 거예요 이거. 근데 한 번만 해보면 여러분 되게 편합니다. 조금만 쉬었다 할게. 여기서 셀만이 셀만을 또 애들이 보지. 왜 그런지 알아? 아니 여기 말이야. 다른 말이야. 왜 그런지 알아? 뭐 잘생겨서. 알았죠. 뭐? 왜? 오케이, 자, 끝내고.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 빨리 얘기해. 뭐라고 했어? 뭐라고? 뭐라고? 이제 얘기해. 저한테 뭐랑 쌍둥이 아니야? 아니. 쌍둥이 아니야! 그러니까, 저 선생님이랑 나랑 결을 받는 사람 맞아요. 저
그래서 우리 강민이 정화쌤 봤어요? 안 맞죠? 안 맞지? 저희 옆에 되게 한 명 왜 반대로 얘기해요? 정화쌤 반에서 들어온 친구들은 나한테 보면 남자 정화쌤이라고 그러고 내 반에서 이따가 정화쌤 반 애들은 여자 시우쌤이라고 있어요. 왜 이런 줄 모르겠어? 근데 결혼 있었어요. 참고로 정화쌤이 쌤이라 저거야. 제가 아침에 핑계로 잡아가거든요. 진짜 농담이 아니야. 맨날 가다가 야 실수를 붙여보자 내가 핑계로 잡았어 하면서 맨날 비껴! 뻑! 이러면서 자 다시 한번! 자 집중하자고 아! 학교생이기 때문에 가져가면 거짓말 치는 거야! 거짓말 쳐가지고 현재 있는 일이 아니냐 과거로 미리 쓰는 거야 알았어? 알았니? 자 들어볼게요. 자 옆에 나 이거 잘 해. 얘가 특징이에요. 시간은 언제야? 시간? 지금 일어나는 건 언제야? 일어나는 건 언제야? 현재야. 알았어? 현재야. 얘들아 너무 걱정하지 마. 밑에 다 정리돼 있어요. 선생님이 열심히 다 정리해놨으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돼. 알았지?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라. 지금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문제 풀면 아 이거 뭐지? 이렇게 된다고 놀았어. 그러니 자 보자고. 그 다음에 시간은 저거요. 과거 현재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 과거형을 하게 되면 여기 네모 초마에 밑에도 어쩌면 할 거니까 얘가 뭐냐면요 시제요. 자 얘가 지금 시간이야. 시간이 현재라면 과거를 쓴 거야. 밀렸을 거야. 밀렸을 거야. 알았어? 한 시제 앞서게 현재면 앞서게 과거로 밀렸을 거예요. 알았어? 네. 자 그러면요 여러분 과거의 얘기는요 내가 원빈이였더라면 과거 얘기야. 여러분 이렇게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야? 그렇죠. 거짓말이죠. 내가 더 잘생겼잖아 얘들아 맞지? 자 그러면은 여러분 과거인데 여러분 과거보다 더 이전을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하냐면요 과거 완료라고 해요. 알았어? 과거보다 더 이전 나타내는 게 자 저거 나 과거 하려고 뭐야? 과거보다 더 이전을 나타내는 말이야. 알았어? 알았니? 시제 동사 생긴 모양이 과거 완료예요. 알았어? 자 선생님 그게 뭔데요? 과거를 어떻게 생겼는데 헤드핀 피었습니다. 헤드핀 피었어요. 헤드핀 피었어요. 알았니? 민정이 여기서 오케이 좋아. 자 그래서 시간은 언제야? 시간은 과거야. 시간이 과거야. 알았어? 시간은 과거고 동사 생긴 모양 모양은 뭐라고? 과거야. 알았니? 자 30초 이것만 다시 한번 해봐. 준비 시작. 다시 한번 봐. 이것만 하면은 얘가 안긴 덩어리가 날린 따라와. 알겠어, 모르겠어. 아니, 근데 그것이 모르고도 그러면 내가 좀 이따 내 데이트 중에 하나. 어? 아, 데이트는 싫어? 해야 될 거면. 맞지? 우리 준비 다 했어? 이전에 얘기한 대로 내가 끝난 건데 데이트를 줄게. 어떻게 데이트? 뭐라고?
이 얘기야? 지금 있는 일이야? 해석까지 한두 차례 어떻게 해? 알았어? 알았니? 재민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너무 두려워서 그냥 알았죠. 자, 그 다음에, 자, 아마 뭐라고 하냐? 주어 다음에, 여러분들 따라요. 으쿠슈마, 뭐라고? 언더라이 하지만, 으쿠슈마, 시작! 으쿠슈마, 시작! 다시 한번 우쿠슈마 시작! 우쿠슈마! 아직 가자 이거야 우쿠슈마 시작! 우쿠슈마! 너무 멈다 자 얘들아 다시 한번 우쿠슈마 시작! 우쿠슈마 근데 얘들아 봐봐 우누 쿠누 슈누 마이크 이런 맞죠? 맞지? 동상아 여러분 이거 현재야 봐봐야 다시 한번 시간 아니 동상생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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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
물어볼게. 여러분 과거 동사인데 만약에 비동사면요, 비동사는 과거 중에서 누구만 써요? 비동사는 누구만 쓰냐면 거짓말을 확 티내야 돼. 얘는 무조건 월만 써요. 월만 써요. 월만 써요. 알았어? 월만 써. 월만 써. was 안 써요. 안 하니? 다시 한번 뭐만 써요? 월만 써.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가정법이 뭐라 그랬어? 얘 거짓말이 아니야. 거짓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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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월 두 개 합쳐보세요. 월 두 개 있으면 바로 어떻게 월월 무슨 소리야? 그렇지 멍멍이 소리죠. 내가 원빈이라면 멍멍이 소리야. 거짓말이잖아. 이해됐어? 이해됐어? 다시 한번 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알았어? 월월 가정법이 처음에 익힐 때 되게 어려워요. 하지만 제대로 하면 쉬워요. 여러분 영어에서 규칙이 있는데 시제랑 시간은 반드시 같은 건 아니에요. 대부분은 같지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가정법이에요. 알았어? 여러분 이것만 이해하시면 앞으로 나오는 가정법에 대해서 전부 다 이해가 돼요. 그게 아니면 안기타버리가 됩니다. 알았니? 자 여기까지 질문 선생님 모르겠대 한 사람 손들어 만족하게 됐나? 굉장히 좀 표정 이거야? 이거야? 이.. 아.. 한번 하면 되지? 될까 말까? 아 끝나.. 이제 오늘 끝났는데? 집에 가요? 데이트 좀 하자? 데이트 좀 뭐! 좋아 자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처음 입히기가 어려워 우리 강욱 강욱이 어? 잠깐만 나 이제 친해버렸다. 아 강민이 강민아 뭔 말인지 이해되고 있어? 똥하는? 채우는? 채우야 너도 데이트하자. 아니 너도 데이트해야 돼. 안돼 안돼 재민아 너는 아니 이게 안될 것 같아. 너도 데이트하자. 아 너 지금 데이트구나. 보관 데이트 맞지? 이해되고 있어? 오케이 좋아. 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가정법은 나는 그게 제일 싫어요. 내가 설명했는데 제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 표정이 내 입 너무 싫거든. 없애줄 거야. 없애줄 거야. 저 시청자들이 얘기해볼게. 가정법이야. 이 얼마나 컨실의 가정법이야. 알았어? 가정법은요 사실이 아닌지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야. 거짓말이라 그랬어. 알았어? 그렇기 때문에 얘 효과는요 실제보다 한시대 앞선 거 한시대 현재이라면은 한시 앞선거 쓰는 거라고. 알았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튀기기 위한 거야.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 그래서 아까 전에 쌤이 여기 가정법 나왔을 때 여기 라는 거야. 응? 안 됐네. 가정법 과거라고 하는 거는 동사의 생긴 모양이 시제가 과거라고 해서 하나가 밀렸었다 그랬지. 그럼 원래 일어났던 시간은 언제야? 원래 일어났던 시간은 언제야? 현재라고. 알았어? 민정이도 GX 여기까지 따라올 수 있어? 따라올 수 있어? 그래서 if라면 주어 다음에 과거 동사의 모양이 있거든요. 모양이 시간 아니야 얘들아. 알았어? 모양이라면 시간 언제 일어서 언제 일어난 일이야? 언제 일어난 거야? 현재. 그래서 해석할 때 만약 지금 뭐뭐라면 이 뜻이야. 알았어? 알았어? 지금 내가 새라면 이 뜻이야. 월 쓰면 나 새 아니야. 아니잖아. 왜 밀렸었다고요? 거짓말이라서요. 알았니? 뒤지 이해된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또 뒤에 우드도 쉬운 많이 텐데 여러분 will 있으면 will의 과거는 뭐예요? 우드죠? 우드죠? 그 다음에 can의 과거는 뭐예요? 쿠드죠? 과거형이라고 그래? 여기서 우리 상담할 때 뭐가 있는지 뭐 이것도 외우잖아 얘들아 맞죠? 그 다음에 여러분 원래 쉬운이냐? 쉬운의 과거는 쉬운이에요. 그 다음에 자 마이트인데 원래 옛날에 과거는 A가 마이트가 됐어. 오케이? 자, 전부 다 얘는요, 과거 동사의 모양이야. 알았어? 그래서, 과거 동사 모양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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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다음에 동사 원형쓰면은 시제, 동사 생긴 모양이 과거라고요. 알았죠? 하지만 일어나는 건 언제야? 현재. 지금 뭐 말할 텐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세라면, 지금 세라면, 나는 지금 너한테 말할 텐데. 여기까지 정리됐어? 됐어? 좋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반복시켜줄 거야. 처음 들었을 때는 저게 뭐지라고 하는데요 가면 갈수록 제가 하는 방법 때문에 애들이 가정법에서 엄청나게 위력을 발휘합니다. 작년 중1 애들 하나도 안 들었어요. 알았어. 아, 애들 농담을 하고 중학생 애들이 제일 어려운 가정법이거든요. 저랑 한 애들 하나도 안 들었어요. 이거 따라오세요. 자 가볼게. 자 오늘 거의 첫 번째 페이지 지나가는 것 같은데. 자 봐봐 여러분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야. 자
모양은 헤드 PP예요. 알았어? 과거 완료 모양은 헤드 PP야. 과거보다 더 이전을 나타낼 때 쓰는 헤드 PP예요. 됐어? 그러면 얘들아 얘가 밀린 거죠? 밀린 거야. 시제가 밀린 거야? 그럼 원래 일어났던 건 언제예요? 현재예요? 과거예요? 그치? 좋아. 자, 시간. 이게 일어난 시간은 언제야? 과거야. 다시 한번 원래 일어났던 시간이 과거인데 왜 밀렸었다고요? 거짓말이니까요. 민정이 기준 이해 되는 것 같아? 감 잡힌 것 같아? 좋아. 자, 천천히 따라와. 천천히 말고. 오케이. If 다음에 그래서 주어 다음에 head PP를 씁니다. 동사 생긴 모양이 아까 head PP가 뭐라 했어 내가? 과거 완료 맞죠? 과거 완료야. 과거 완료인데 얘는 내가 밀렸을 거라 그랬죠? 그럼 원래 일어났던 시간이 언제야? 과거의 일이에요. 과거의 일이야. 과거의 일이야. 알았어? 원래 일어났던 게. 그래서 해석할 때 해석 그거보다 해석할 때 얘는요. 만약 뭐뭐 했더라면 뜻이야. 자, 그래서 우드 쿠드 슈드 마이트인데 여러분 얘네들은요 우리가 얘네들을 보고 뭐라 그러죠? 조동사라고 해요. 맞죠? 조동사는 강력한 규칙이 있네요. 뒤에 동사에 무슨 형태를 써야 되죠? 그렇죠. 동사의 원형 형태를 써야 돼요. 알았니? 그런데 아까 얘기했어. 과거 완료는 뭐 플러스 뭐라고? 헤드 플러스 PP야. 여기에다가 헤드 PP가 안녕 하면서 여기 들어간 거야. 근데 조동사가 강력하면 주뒤에 뭐 쓴다고? 동사 원형. 그래서 헤드가 뭘로 변한 거니? 헤드 PP로 변한 거야. 티징 이해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쓰면은, 봐봐. 이렇게 쓰면은, 얘도, 똑같이, 헤드피피가 지금 들어간 상황이야, 지금. 알았어? 시제는 뭐예요? 시제는 뭐야? 시제가 과거 완료예요, 과거예요. 이렇게 쓰면은. 헤드피피 여기까지 다 미친 거야. 헤드피피가 들어갔다니까? 들어갔어요. 그러면,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예요. 그렇지. 시제 생긴 모양은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예요. 과거 완료네. 시간은 언제야? 시간은 언제야? 네. 시간은 과거예요. 시간은 과거예요. 일단 적어.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것도 해석할 때 얘는요. 만약 뭐 했다면 자, 뭐뭐 했었을 텐데. 지금 선생님 색깔표는 일부러 쓰고 있어요. 과거를 해석하라고요. 과거를 해석하라고요. 위에 거는 현재로 해석하라고요. 현재로 해석하라고요. 자, 얘들아, 여기까지 됐어? 됐어?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거를 다시 원래대로 돌리는 형태가 있어요. 현재형으로 돌리는 형태가 있어. 그때 이게 위력을 발휘해서 그래요. 그게 아니고 그거 다 외우는 거예요. 알았어? 여기까지 됐어? 네, 가서 들어와야겠다. 자, 너희 두 개는 누구 중에? 밑에 한번 예시로 가볼게요. 예시로 가볼게.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했는데, 그럼 얘들아, 잠깐 봐봐. 자, 봐봐.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요.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게 지금이죠? 내가 지금 뭐뭐 했더라면, 나 지금 뭐뭐 할 텐데, 얘네들이 세트겠죠? 얘네들의 세트를 물어봐요. 얘가 나오면 얘가 나와야겠지. 맞죠? 내가 과거에 공부했더라면은, 나 지금 뭐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하버드였을 텐데 미안 나 옛날에 공부했었더라면 나 옛날에 하버드 갔었을 텐데 얘랑 얘랑 세트죠 맞지? 여기까지 이제 시간을 따져줄 시간 근데 얘들아 이거 봐 내가 지금 공부하면은 내가 지금 잘생기면은 나 옛날에 여자친구 생겼을 텐데 이거 말이야 근데 안 되잖아 여러분 이게 현재예요 이건 과거예요 맞죠? 따라올 수 있어? 자 그런데 이거 봐봐 내가 옛날에 열심히 공부했었으면은 나 지금 서울대였습니다 이건 돼야 안 돼요? 지금 옛날에 열심히 공부했어 지금 서울대였습니다 지금 돼야 안 돼요? 그죠? 이거 됩니다 이건 토론하면 치세요 이건 돼요 이거는 여러분 책에 안 나와 있는데 그냥 한번 적어놔봐 얘를 보고 뭐라 하냐면
혼합이 되어 있다 해서 혼합 가정법이라고 해요. 혼합 가정법이라고 해요. 이거 많이 어려울 거야. 이거 그냥 두 번 나눠서 해야겠다. 한 번에 끝내라고 했는데 두 번 나눠서 해야겠다. 그럼 저는 나 이해시킬 거야. 강민아 이해 되고 있어? 이해했지? 솔직하게 얘기해. 됐어, 됐어. 됐어? 예시볼게, 예시볼게. 계속 예시볼까? 붙여줘봐. 자, 여기 지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볼게. 그러면은, 자, 밑에 해볼게요. 민재는 지금 이해되고 있어요, 확실하게? 좋아. 잘 해봤습니다. 예시 계속 보면서 계속 화면 여러분 뒤에 또 쳐질 방법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If I were a bird. 아까 이거 했었었죠? 자, 밑에 볼게요. If I had been a bird. 라고 나와있어. 맞죠? 여러분, had been이 들어가면은요, 동사의 생긴 모양, 생긴 모양에 대해서 시제가 시간 다르다고 했어요. 생긴 모양이 현재야, 과거야? 아, 생긴 모양이 현재, 과거, 과거에 대해서 뭐예요? 그렇죠. 저거나 시제는요, 동사 생긴 모양은요, 과거 완료라고 선생님이 말씀드렸어요. 아, 동사 생긴 모양은 과거 완료구나. 알았어. 자, 그래서, 자, 근데 시간은 언제라고? 그렇지, 과거예요. 시간은 과거니까 예습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이 구절? 뭐뭐? 했더라면. 그냥 의도적으로 had been가 뭐냐면요, 해석할 때 그때라고 지거든. 내가 그때 새였더라면, 알았어? 새였더라면 I would have flown to you. 내가 그때 너한테 날아갔을 텐데. 이해됐어? 자, 여러분 뒤에는 똑같이 볼게. 뒤에 새긴 검은색 주식부터 시제. 조동사 다음에 had been가 합친 거야 지금. 알았어? 시제는 뭐야? 과거 완료야. 생긴 모양이 과거 완료예요. 시간은 언제예요? 시간은 과거예요. 얘도 그러면 그때 뭐뭐 했을 텐데란 얘기야. 그때 너한테 날아갔었을 텐데 이 얘기야. 됐어? 됐니? 여러분 밑에 이건 잠깐 좀 스킵할게. 이건 스킵할게. 지금 중요한 건 책이 나온 것만 할게요. 여기까지 됐어? 가정법 미래라는 것도 있긴데 그거는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있긴. 현재를, 시간이 현재를 나타낼 때는 과거를 했어요. 과거 나타낼 때 아까 쓴 게 지금 내가 여기 앉아봤는데 시제 모양 중에서 과거 완료를 했어요. 현재는 뭐? 시제 현재는 안 써요. 그러니까 가정법에서, 가정법에서 이제 이러면 됐어? 이제 이들은 어떻게 좋아? 자, 여러분 뒤에 잠깐 볼게요. 뒤에 어차피 뒤에 얘 또 내가 이쁘게 전해놓고 있거든. 자, 볼게. 자, 밑에 중에서 어디 보자.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알코나 가정법. 자, 이렇게 있는데요. 오늘 숙제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되겠지? 자, 자, 볼게. 여러분 지금 제대로 잘 들어가. 이거 모의고사에서도 계속 나오는 녀석이거든요. 계속 나오는 녀석이야. 볼게. 자, 선생님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가정법은 거짓말이야 아니야?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거짓말이야 아니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알았어? 거짓말이니까 티를 확 내기 위해서, 티를 확 내기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한다고? 시간을 하나씩 밀려 쓴다 그랬어. 알았어? 현재의 일이라면 과거로 밀려 쓴다 그랬어. 시제, 동사의 모양이. 따라올 수 있니? 따라올 수 있어? 자, 그러면 얘네들이 비교인데, 얘네들 비교인데, 여러분 가정법이에요. 가정법 과거라 하면은 동사의 모양이, 동사의 생긴 모양이라고 시간 생각하지 마. 생긴 모양이 과거라 그랬어. 맞죠? 그러면은 최후 이해되는지 물어볼게요. 언제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지. 시간은 언제라고요? 시간은 현재예요. 가정법이라는 게 원래 조금 어려워. 처음 입히기가 어려워. 근데 가면 갈수록 자신감 있게 얘기해줄 거야.
반복숙달 시킬 거야. 알았지? 걱정하지 마. 자, 그래서 봐봐. 의미가, 정의가 뭐라고 했어? 현재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만 가져가라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시제가 하나씩 밀렸은 거야. 거짓말이니까 티내기 위해서. 됐니? 됐어? 자, 그래서 형태가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과거형 동사가 나오는 겁니다. 과거형 동사. 얘들아, 아까 처음 들었을 때 지금 좀 이해되지 않니? 강민이도 이해되고 있어? 이거 봐. 과거형 동사 모양을 썼네요. 시, 간, 언제라고 티지야? 시, 간, 시, 간. 언제 일어난 일이야? 그렇지, 현재. 좋아.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 모양이 쓴다고 해서 시간 언제 일어난 거라고? 현재. 자, 볼게. 그럼 밑에 if we missed the bus 과거형을 썼네요. 맞죠? 우리가 버스를 놓친다면 여러분 여기까지 놓지. 이거 거짓말이 아니야. 놓친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야. 거짓말이죠. 과거형이잖아. 과거형이잖아. 그 얘 이거 무슨 상황이냐면 we would walk home. 우리는 집까지 걸어갈 텐데야. 알았어? 자, 그럼 여러분 얘 무슨 상황이냐? 얘 버스 놓친 거야, 안 놓친 거야? 실제 뜻은요? 안 놓쳤어요. 버스 안 놓치고 걸어가서 버스 타고 가면서 얘 때문에 야, 우리 버스 놓쳤으면 얘 집까지 갔을 때 버스도 지금 가고 있는 거야. 느낌 잡혀? 느낌 잡혀? 뭐뭐뭐 빨리빨리 나한테 물어봐 한번. 지금 일어나는 거야. 지금 일어나는 거야. 지금이잖아요. 지금 일어나는 거야. 지금 내가 우리 지금 우리가 버스 놓친다면 지금까지 걸어갈 텐데 지금 이 얘기하고 있다. 버스 타면서 지금 타면서 얘기하는 거야. 한 지점으로 생각하면 안 돼? 현재가 폭이 좀 넓어요. 그럼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거는 현재예요, 과거예요? 현재 여러분 현재의 기준은 되게 좀 폭넓게 정의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럼 여러분 중요한 거 단순 조건절인데 여러분 단순 조건절이 이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야. 적어놔.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녀석이에요. 여러분 가정법은요 얘는요 일어나는 확률이 몇 퍼센트냐면은 아예 안 일어나요. 얘는요 0%예요. 0% 일어나는 거야 가정법은. 알았어? 적어놔. 여러분 가정법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누나치는 거라고 0% 이러는 거야. 알았어? 얘 단순 조건절 일반적으로 쓰는 건데 만약 의미가 한다면 일어나 있어. 얘는요 아예 안 일어날까 일어날 수 있는 게 반반일까? 자 볼게. if 다음에 현재형 쓰면은 그냥 we will. 여러분 이거 가정 썼었어. 뒤에 썼었어. 안 썼죠? 단순 조건절이라고 그래. 조건절이라고 그래. 우리 시제형이 기억나죠? 시제형이 기억나죠? 시간 조건에 대해서 쓰는 현재형 올려주신다. 기억나죠? 그거야. 그때를 그렇게 쓰면은 그때 그렇게 쓰면 여러분 얘는요 몇 퍼센트냐면 50대 50입니다.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거야. 알았어? 예를 들어서 이거랑 똑같은 거야. 시우쌤이 운동한다면 여자친구 생길 텐데 이건 가정법이 아니야. 그렇지. 진짜 일어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웃어? 가정법이야?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 이해됐어? 예를 들어서 시우쌤이 아 우리 학원에 있는 애들이 우리 학원에 있는 애들이 평균이 80점이 넘으면 시우쌤이 빡빡이가 될 수도 있어. 이건 가정법이야, 조건절이야. 조건절이잖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시우쌤이 여자라면은! 여자라면. 아니잖아, 거짓말이야. 이해됐어? 이 차이야. 자, 그래서, 봐봐. If we miss the bus, 우리가 버스 놓친다면요, we will walk home. 우리 걸어갈 거야, 이 얘기야.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야? 얘 지금 버스 종류 이렇게 쓰면 얘 상황이 뛰어가고 있는 거야. 야, 우리 버스 종류 지금 다 걸어갈 거야!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거는. 무슨 얘기들이? 아니, 지금 표정이 조금 이해되는 표정이 지금. 티지 됐어? 자, 그러면 자, 밑에 볼게. 이렇게 꼼꼼히 해야지. 자, 가정법 과거인데, 여러분들. 가정법 과거. 아까 전에 가정법이랑 여러분 반대되는 게 직설법이라 했어. 지금 너희들 언어로 바꿔줄 거야. 너무 어려운 말은 안 쓸 거야. 가정법은요,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한 가정법 쓰는 건 직설법인데, 직설법은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거야. 너희들 수준에 맞게 딱 바꿔주는 거야.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것을 직설법이라고 그래. 가정법은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거짓말을 해서
알았니? 알았어. 티즈 진짜 여기까지 이해 되고 있어? 좋아. 좋아. 자, 볼게. 자, 가상법 과거는요, 직설법 현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라고 나왔었는데. 자, 첫 번째 한번 예시를 볼게요. 예시를 볼게요. 강민이 이제 좀 이해됐어? 재민이는? 좋아. 여러분들 이해했죠? 왜 그런 줄 알아? 왜 그런 줄 알아? 내가 잘 모르겠어. 죄송해요. 접게요. 자, 자. If he studied hard. 만약 그가 열심히 공부한다면이야. 알았죠? 어? 과거네요? 과거네요? 맞죠? 그럼 왜 공부했어? 안 했어? 공부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He could be a doctor. 얘 의사가 되었을 텐데요. 의사 됐어, 됐어. 안 됐죠? 근데 이 문장은요, 자, 우리 가족과 거짓말을 치는 문장이라고 해서 얘를 뭘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직설법으로 바꿀 수 있는 거야. 알았어? 그래서 그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죠. 안 했기 때문에 그는요, 의사가 될 수 없다라고 지금 나와 있죠. 자, 이거 바꾸는 방법, 이거 바꾸는 방법이 애들이 이것들 미치려고 그러거든요. 자, 쉽습니다. 자, 첫 번째 적어봅시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예시 일단은 적어놔봐. 이 예시는요, 뭐뭐 때문이라는 뜻이야. 아, 오늘 이 페이지까지밖에 못 털리네, 씨. 아, 근데 가족은 처음이고, 이 피링이 시제, 이게 시, 이거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서울대 교수가 주장하는 거예요. 시제 일부 후대국치기라는 선생님이 지금 너희들 1학년의 수준에 맞춰서 바꿔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비단 가족법에서 나온 얘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 영어에서 시제가 다른 경우가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때 제가 얘기하고 생각하시면 아, 이런 데로 보는 겁니다. 자, 오케이. 첫 번째로 여러분들, 가정법 거짓말을요, 일반적인 문장으로 바꿀 때, 일반적인 문장으로 바꿀 때요, 알았죠? 그때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여기 적어놔. if를 뭘로 바꾸냐면요, if를, 자, 여기 가정법이야, 가정법인데, if를, 자, as로 바꿉니다. 이 as는 무슨 뜻이냐면은, 적어놔주세요. 뭐 때문에란 뜻이야.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됐니? 좋아.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면은,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 if 안에서 긍정이 있는 게 있어? 얘 공부했더라면, 여러분 진짜로 얘 공부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면은, as 걸로 들어갔을 때 얘는 뭘로 바꿔야 돼? 그렇죠. 안 했으니까 부정. 알았죠? 아, 일단 정권 보여줄게. 보여줄게. 자, 그 다음에 또, 얘가 부정의 뜻이 있었다면은, 부정의 뜻이 있으면은요, 뒤에 대답이 뭐야? 긍정이겠죠? 여기까지 됐어? 됐어?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지금 가정법을 뭘로 바꾸는 거냐면, 직설법으로 바꾸는 거야. 선생님, 직설법이 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여성으로 바꾸는 거야, 지금. 알았어? 알았어? 자, 세 번째는요, 자, 시제를 주의하셔야 된다. 시제 주의하셔야 돼. 자, 얘가, 시제, 동사 생긴 모양이 과거라고 썼다는 얘기는 가정법에서, 가정법 안에서 과거라고 썼다는 얘기는 원래 직설법, 우리가 원래 저걸 하는 거에서 시간이 언제라고요? 시간이 언제라고? 네, 그렇죠. 아유, 좋아, 민정 이해했어. 자, 이거 그대로, 1, 2, 3, 4 이거 그대로 적용해 줄게. 첫 번째 문제 그대로 적용해 줄게. 자, 볼게요. 거기다 표시하고 있어. 이것만 하고 맞출게요. 이것만 하고 맞출게. 자, 봐봐. 첫 번째, 뭘 바꾸라고? if를 뭘로 바꾸라고? 그렇지, 예술 바꿨죠. 됐어? 됐어? 자, 두 번째입니다. He studied hard. 여러분, 두 번째 보니까 얘 긍정이야, 부정이야? 긍정이죠? 공부했어, 안 했어, 실제로? 어, 안 했잖아. 그래서 뭐 붙인 거야? 그쵸? 부정으로 지금 바꾼 거죠. 긍정을 부정으로 바꿨죠? 됐니? 됐어? 세 번째입니다. 자, 세 번째로 보시면, 아, 파란색이 없네. 세 번째로 보시면, 여러분, 시제 뭐라 해서, 시제가 얘가 과거 썼어요. 가족법에서 과거 쓴 이유는 거짓말에서 밀렸었다고 했어요. 얘가 맞죠? 맞지? 밀렸었어? 그러면은, 원래 시간에서는, 원래 우리에서는 언제라는 얘기야? 그렇죠. 세 번째로 얘는 시제가 지금 뭐예요? 현재잖아. 밀렸을 거잖아. 과거를 현재로 쓴 거죠. 민정이 이해됐어? 여러분, 잠깐만. 여기 뒤는 똑같아요. 뒤에 볼게. 뒤에 보시면 여러분 he could be a doctor. 얘도 지금 두 번째야. 긍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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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얘 실제로 의사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러니까 뒤에 뭐가 하는 거야? 부정으로 되는 거죠. 어, 요즘 이해된다. 이거 맞죠? 맞지? 이해한다니까요. 어,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얘가
원래 언제 일어나느냐? 그렇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그래서 can으로 세 번째 시제가 현재로 바꿨습니다. 밑에는 정의를 혼자 볼 수 있겠어? 있겠니? 자, 여러분 숙제는요, 내가 고칠게. 이거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이 페이지까지로 고칠 거야, 알았니? 이 페이지까지 숙제예요. 자, 이 페이지까지 요점 정리하고요. 데일리랑, 아 이거지? 데일리가 아닌데? 숙제는 선생님이 수정해서 아마 세 페이지 정도밖에 안 볼 거예요. 근데 가정법 오늘 하고 이거 제대로 꼼꼼하게 머릿속에 넣어야 돼. 여기까지 질문 있어? 오케이, 없으면 다음 시간에 봅시다.